헝그리의 TV.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 속에서 네이버 마케팅 플랫폼이 새로운 흥행 견인차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위드네이버는 탄탄한 게임성을 갖춘 게임을 직접 선정해 대규모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넷마블 게임즈의 레이븐을 통해 첫 선을 보였는데요. 레이븐은 출시와 함께 구글 플레이 게임 부문 최고 매출 1위를 차지, 현재까지 최상위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지난달에 출시된 크로노 블레이드도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 위드네이버의 흥행 연타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흥행을 하고 싶으면 위드네이버로 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레이븐과 크로노 블레이드를 통해 게임 업계에 새로운 마케팅 협력 모델을 제시한 위드네이버는 대형 게임사의 대작뿐만 아니라 중소개발사 신작까지 계약하며 위드네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선보이는 작품이 바로 중소게임사 핑콘의 작품인 엔젤스톤. 엔젤스톤은 기존 모바일 RPG와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액션, 스토리를 특징으로 하는 하드코어 RPG입니다. 이미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7월 말 론칭을 목표로 신규작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위드네이버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위드네이버 프로젝트의 네 번째 게임 난투. 훌륭코리아와 손잡고 오는 9월 선보일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사전 마케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난투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선보인 모바일 적진 전면 게임으로 온라인 게임 수준의 화려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캐릭터를 토대로 중국에서 현재까지 7개월간 장기 흥행을 이어오는 화제작입니다. 레이븐과 크로노 블레이드에 이어 하반기에는 난투와 엔젤스톤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위드네이버. 과연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